한기범 감독을 필두로 스타들이 모여 농구 코트를 누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랜선 농구 경기로 펼쳐졌는데요. 이번 자선 경기의 수익금은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비와 다문화 가정 및 농구 꿈나무 지원에 쓰입니다.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의정부 체육관에서는 사단법인 한기범 희망나눔 주관 희망농구 올스타 조직위원회 주최로 2021 스타와 함께하는 랜선 희망농구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최소한의 환우 가족과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구인이자 방송인 한기범입니다. 심장병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기금과 상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장병 환우 여러분 힘내시고 환우 여러분 화이팅! 꿈을 꾸는 소녀들의 축하 공연과 경기 출전 두 팀 선수들 입장에 이어 후원자들의 식으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외국인분들, 근로자들분의 자녀분들과 특히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를 통하여 멋진 자선봉사 농구대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이용한 양치승 관장과 근조직들이 심장병 환우 돕기 사랑의 모금 활동은 관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주역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응원하는 것을 이제 항상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내일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샘무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경기 관람의 즐거움과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